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어릭이 들어있는 역사의 섬 고하도가 관광지로 개발됩니다. 해상 케이블카와 호남권 생물자원관 건립 등 체류형 관광지 만들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108일 동안 머물며 전쟁을 준비했던 고하도. 우리나라 최초의 육지 면화 재배지이기도 합니다. 지난 2013년 복원된 목화밭입니다. 추억의 관광 상품으로 주목받으면서 목포시는 고하도에 대규모 친환경 목화단지와 체험관, 테마기를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고하도의 역사적 사실과 고하도 개발 계획을 홍보하는 고하도 특별기획전도 열리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1년 동안 조사한 고하도 기상상황 일지와 일본 방위성의 면화 시험 성적 보고서 등 100여 점의 고하도 관련 사료가 전시되고 있습니다. 열강들의 이권 침탈의 중심이었지만 육지면 재배가 성공한 시작점으로서 우리나라의 면화 산업의 중심이 되었던 곳입니다. 목포대교 개통으로 한층 가까워진 고하도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해양 관광의 거점으로 본격 개발됩니다. 유달산부터 고하도까지 총 연장 3.36km 구간을 해상 케이블카가 2018년부터 운행하게 됩니다. 유달산과 고하도를 잇는 목포 해상 케이블카 사업은 내년 초에 착공을 해서 2018년 초에 완공할 목표로. 고하도 해변에는 해상 데크와 전망대 등을 갖춘 해안 힐링 랜드가 조성되고 국립 호남권 생물자원관도 고하도에 건립됩니다. 관광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면 고하도는 목포의 대표적인 체류형 관광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